작년부터 불었어 바람이.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바람이 작년부터 부는 형국이기도. 근데 역마살이 있어서 그래 이 친구. 군대 가서 말뚝을 박어. 아,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하다. 차라리 말뚝을 박을 거야 얘 인생이 차라리 펴. 근데 얘네들은 머리가 또 비상해요. 그러니까 시끄러운 일이 자꾸 생겨 내년에는 한마디로. 2021년 신축년 말띠분들 운세를 한번 볼 거예요. 내년에 이 스무 살 말띠들은 네네. 이상하게 나는 올해부터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소리가 들려. 근데 내년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가겠어. 이 친구들이 있잖아 차라리 군대 가갖고 말뚝을 박어. 대학교 안 가고 네. 전문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직업군이 되라는 얘기야. 정말 대학교 간판만 따고 말 바에는 군대 가서 말뚝을 박어. 아,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하다. 차라리 말뚝을 박을 거야 얘 인생이 차라리 펴. 근데 공부를 어정쩡하게 한다. 그럼 군대에서 말뚝 받기는 싫다. 그럼 차라리 경찰을 해. 여자애들은 또 의외로 있잖아. 아이고 이 스무 살 여자고 남자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부터 바람이 부는 거야 애들이. 어떻게 뭐 빨리 부른 애들은 작년부터 불었어 바람이. 근데 역마살이 있어서 그래 이 친구. 더 아주 집구석에 가만히 못 있어. 돌아다녀야 돼. 근데 밖에 나가 사고로 치는 거지. 그지. 이 나이에 띠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이 별로 없다 그래. 그냥 이것 다니고 저것 다니고 진로가 안 보여. 두 번째로 서른 하나에서 서른 둘 되시는 분들. 근데 이 서른 두 살이지 서른 두 살 먹은 요 말띠들은 네. 좀 성숙하다 그래야 되나? 나이에 비해서 조금 성숙한 친구들이 많을 거야 여자고 남자고. 이 나이에 사업하는 애들이 드물어. 근데 얘네들은 머리가 또 비상해요. 이상한 불법 같은 데로 사업을 많이 하려 그랬 거야. 처음에 시작을 잘해. 꼬리가 없어. 마무리가 없다는 얘기야. 벌려놓긴 잘 벌려. 그 마무리를 깔끔하게 딱 끝까지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관리를 못해.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일도 있어. 나쁘진 않아. 네. 세 번째로 응. 이제 43에서 44이 되시는 응. 분들. 내수라 하지만도 44살 무호생들이 그래도 내년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뭔가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. 사업하는 사람들도 조금 괜찮아질 거고 그리고 이 양반들은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장사를 할 것 같으면 장사에 올인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올인해야 되고 해야 돼. 그래야만이 출세길이 열려 이 사람들은 올인을 해야지.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그럼 절대로 돈 못 모아. 21년도까지 좀 하는 물만. 내년에는 좋아. 우리 무호생들이 사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바람 피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. 말띠들이. 내년에는 바람 피는 거 들키다가 망신 당하지 말고 네. 바람 피는 사람은 조금 자제를 조금 하시와요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55에서 56이 되시는 분들은 좀 어떨까요? 야, 이 말띠들이 이게 최악이네. 내년에는 이 양반들이야말로 내년에는 정말 조심을 많이 해야 돼. 금전이며 인간이며 몸수며 몸수로도 쳐야 되고 시끄럽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꾸 시끄러운 일이 생겨. 그러니까 내년에는 말 조심해야지. 조심. 하반기 때는 그래도 10월 지나야 조금 괜찮아지지. 8월, 9월, 10월, 11월은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. 근데 그 전까지는 아주 금전도 나가야 되고 몸도 아파야 되고 시끄러워야 되고 많이 그래. 어쨌든 삼재 아니래도 내년에는 홍수매기 같은 거 다니시는 단골내가 있으면 네. 가셔갖고 홍수매기는 맞고 가세요. 알겠습니다. 그래야지 손해수가 조금 줄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근데 68세는 또 이제 전화 오게 생겼어. 저기 그 60대 이렇게 네. 70대 안 해주는 거는 정말 죄송해요. 그지만 제 그 저기에다 톡을 주세요. 상담해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좋은 일도 있어. 좋은 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항상 그 불법을 하더라도 조심해서 가라. 그래. 근데 돈 내년에는 그래도 돈은 불법도 안 걸리게 하면 그지? 아니 근데 얘네도 그쵸? 내년에는 기회를 잡겠어. 네. 우리 32살 먹은 말띠 애들은 불법 걸리지 마시고 걸리지 말고 해도 어차피 있잖아 코로나 때문에 있잖아 다 자빠져도 있잖아 뒤에서 버는 사람은 벌어. 맞습니다. 너무 그러니까 요 32살 사람들도 누가 마스크가 이렇게 대란이 될 줄 알았어? 그죠? 근데 이 불법이라 그래서 뭐